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빨리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정통 사극이다 보니 역사적 내용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이해를 한다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사님. 네, 이 대진제국 시리즈의 배경은 춘추전국시대인데요. 그 중에서도 전국시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전국시대라는 것은 사실 중국에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나라 안에 제후국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 경쟁하는 제후국가들 중에 특별히 강한 7개 세력으로 그 경쟁이 압축됩니다. 그 세력을 우리가 전국치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국치룡이 가장 이제 동북쪽에 치우쳐져 있는 나라가 연나라고요. 그리고 연나라 아래 중국의 동쪽에 있는 나라가 제나라, 그리고 중국의 가운데 부분, 중원 부분에 있는 나라가 조한위라는 세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남부에 초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드라마의 주인공인 대진, 이 진나라는요, 당시 중국 영토상에서는 서쪽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당시 중국 무대에서는 좀 구석, 서쪽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중국의 중앙부인 그 중원지방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는 조한위라는 세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 이 조한위라는 나라를 삼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나라가 춘추시대의 춘추오패였던 진나라에서 분리가 돼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나라는 원래 큰 나라였던 건가요? 네, 여기서 조한위가 빠져나왔다는 그 진나라는 춘추오패, 즉 우리 드라마의 주인공인 진나라와는 다른 진나라입니다. 한자가 달라요. 그래서 삼진의 그 진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중국 발음으로 찐이라고 하고, 우리 대진제국 드라마 주인공인 진나라는 친으로 중국 발음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어는 김정은 아나운서께서 더 잘 아시니까. 너무 잘하셔서 제가 키워드를 그 틈이 없어요. 근데 맞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조한위의 삼진 같은 경우는 산진이라고 해서 찐으로 발음을 하고요. 네, 진나라 대진제국 할 때 그 진은 진朝, 진, 진시황, 진시황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실 헷갈릴 일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읽으면 둘 다 네. 진이어서 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친이 중국의 영어 표기인 차이나의 유래라고 하는데, 그게 차이나의 어원에 대해서는 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다 딱 잘라 말하기는 힘든데, 흔히 얘기하기로는 인도에서 기원전 4세기에 산스크리트어로 중국 지방을 진나라고 표현을 해서 그게 차이나의 어원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편으로는 송나라 도자기 중에 창남 도자기가 있는데 그 창남이 차이나의 어원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 이렇게 나눴듯이 진나라, 친의 포르투갈이 지역을 표기하는 아, 알파벳 A가 붙어서 뭐 코리아, 러시아처럼 차이나가 됐다라는 그러한 설도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불리는 국명이 고대 국가 이름에서 유래되었을 수도 있다니, 그만큼 중국인들과 세계인들 사이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 진나라가, 친나라죠? 친나라가 사실 처음부터 강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시대에 서쪽에 치우쳐져 있는, 구석에 있는 그런 나라로 조금 볼 수 있었고요. 사실은 당시 초반에 강했던 나라는 삼진, 중원의 원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조한위, 이 세 나라가 강대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 진나라, 이 친나라 같은 경우는 서쪽에 있다 보니까 서쪽 바깥에 있는, 중국 바깥에 있는 유목민족과 접촉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진나라 안에는 그 유목민족의 풍습도 일부 들어와서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원에 있는 조한위 이런 나라들은 그 진나라를 약간 야만시 여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야만스러운 국가로 여겨졌던 진나라가 통일을 했다. 뭔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서쪽 구석에 있었던 진나라가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앙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상앙이라는 인물은 법가 사상가인데요. 진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는 위나라 사람이에요.
진나라에 들어와서 강력한 법치를 추구하면서 부국강병을 이루어내고 진나라를 강국으로 성장을 시키는데요. 이 상황을 등용한 인물이 진나라의 군주 진효공이라는 본명 영거량이라고 불리우는 그 인물이 되겠습니다. 네, 변방의 약소국가에서 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진효공 시기의 진나라, 드라마의 대진제국은 이 바로 진효공 영거량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人穷志短, 国穷多乱, 秦国羞矣. 五军进帐, 直隶分秦. 秦国也有邦交啊. 求贤为了什么? 求的大财，强国富民，那才是真正的敬祖。保教老臣，保国国难。要缺粮，缺一边防。三年之内训练出一支真正精锐铁军。各系军全军覆没。20余年，秦国变法大成。秦国可否一统天下？ 네, 대진제국 시리즈 시즌1이죠. 대진제국 지열변 방금 전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사실 대진제국은 처음 방영할 때부터 중국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기대와 관심 속에 오픈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만큼 또 엄청나게 많은 상들을 수상을 했는데요. 중국의 TV 드라마 3대 어워드가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금응상이라는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이나 TV 골든 이글 어워드라고 하죠. 자, 여기서 우수 TV 드라마상과 최우수 예술상, 그리고 중국 드라마 최고의 영예예요. 비천상에서도 2등상을 받았고요. 이 중국에는 중국 친구들이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 보기 전에 이 리뷰 사이트를 꼭 체크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바로 또오빤이라는 사이트거든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평점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받았을 것 같으세요? 까다롭거든요, 여기서 평점 몇 개 받기가. 네. 그러면 8점. 8점? 8점. 태연님은? 그럼 저는 8.1? 아, 네, 9.3점을 받았어요. 아, 많이 받았네요. 네,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기 쉽지 않은, 10점 만점에 9.3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또 오빤에서 평점 10점 만점에 9.3점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케일이 큰 만큼 또 작품성이랑 인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배우다 보니 이 금은상과 비천상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중국 문화예술계 연합회와 중국 TV 예술인 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상으로 금은상은 1983년 1회로 시작해 2년에 한 번씩 열린다고 해요. 비천상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광전총국, 우리나라로 치면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곳에서 주관을 하는 상인데요. 1981년 1회로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다가 2005년부터 금은상과 경연으로 개최되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중국은 한국이랑 좀 방송국 시스템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메인 3, 4 방송국 하면 세 곳이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각 성별로 방송국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도단위가 이제 중국에선 성인데 중국은 워낙 또 크잖아요, 규모가. 네. 그래서 성별로 또 자치구별로 직할시별로 방송국이 있는데 그 규모가 우리로 치면 정말 메인 3, 4랑 거의 같은 규모예요. 그럼 30개가 넘는 SBS와 MBC와 KBS가 있는 거죠.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한 1년에 그 30개가 넘는 굵직굵직한 방송국에서 드라마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이런 수상을 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영예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영상 잠깐 봐도 네. 그 규모나 스케일이 상 받을 만하다 이런 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중국 드라마 하면 실제로 인원을 막 저런 숫자로 동원을 해서 크게 대작을 이렇게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CG랑은 다른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CG로 또 다 그걸 커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또 동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시즌1은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 익숙한 분이 등장을 했어요. 그죠? 네.
배우 고웜은 씨가 네. 드라마에서 상황의 조력자이자 연인으로 나오는 백설 역으로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한국 영화 호우 시절을 통해서 이미 한국 시청자분들에게 얼굴을 많이 알렸었죠. 뿐만 아니라 주인공 영거량 역에는 영화 적벽대전에서 노숙역을 맡으셨던 호우영 배우님께서 출연을 해주셔서 열연을 펼쳐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상암과 백설이 마지막에 독이 든 잔을 탁 마시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안타깝고 이런 안타까운 결말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좀 기억이 좀 많이 남는데요. 이게 다 뭐 상암이 추진했던 변법 때문이었다라고 하는데 네. 네, 변법에 대해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변법 그냥 흔히 개혁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네네. 상암이 새로운 법을 이제 시행을 하는 건데요. 네. 이 법을 통해서 진나라의 부국강병을 이루려고 했었던 겁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변법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15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구를 5개 또는 10개 가정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단위대로 세금도 걷고요. 네. 징병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네. 이렇게 묶인 5집, 10집이 서로 감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잔인해. 예, 그래서 위법 행위를 하면 고발을 하도록 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 서로 이 생활이 각박해졌겠죠. 그럼요, 예. 하지만 또는 법을 잘 지키게 하는 효과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법을 시행할 때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이런 그 조직을 만든 것이고요. 그러면 나라가 부유해지는 것도 좋지만 통일을 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혹시 전쟁 관련된 건 없었나요? 전쟁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 군공 수작제라는 게 있어요. 그건 군공을 세우면 자위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이 평범하더라도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면 자위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평민들도 나가서 전쟁에 임할 때 좀 더 치열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 왕족이라도 군공이 없다면 명부에서 빼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비겁한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왕족이어도 귀족이어도 지위를 박탈하거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개혁을 시도를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개혁을 하게 되면 개혁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죠. 당신은 귀족들이 그래서 불만을 품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강력한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태자도 범법 행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 태자, 영사라는 인물이 죄를, 법을 어겼는데 그런데 태자니까 처벌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 법을 시행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하냐면 태자의 스승들을 벌합니다. 이 태자 스승의 얼굴에다가 문신을 새기는 형벌을 하기도 하고요. 코를 자르는 형벌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돼요. 그러다 보니 이 태자, 영사라는 인물은 상황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됐죠. 그런데 상황을 등용하고 지원해주던 왕, 효공이 죽게 됩니다. 그럼 이제 태자가 왕이 되겠죠. 네. 이때부터 상황이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태자가 왕이 되었으니 이 인물이 혜문왕입니다. 혜문왕 때 상항은 위기를 맞았고요.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근데 이 상항이 만들어 놓은 강력한 법 때문에 상항도 도망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법에, 자기가 만든 강력한 법에 자기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죠. 결국 뭐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혜문왕에게 붙잡혀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네, 진효공이 죽자마자 반대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상왕. 자, 그 상왕을 죽인 인물 바로 해문왕의 이야기가 시즌 2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상진술파, 나이풍고 장민태파, 진술사, 농초 무외진진, 하이쉬横强, 정비. 你不合纵 2012년에 방영된 대진제국 시즌2 대진제국 지종횡 하이라이트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자, 이 드라마 역시 이 금흥상 그리고 비천상 모두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아까 그 또오빠니라는 사이트의 평점 네. 여쭤봤잖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몇 점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시즌 2면 2 보통 조금 떨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그런 얘기가 있죠. 몇 점 주시겠습니까? 아까 9.3 받았으면 약 9.1 나왔을까요? 9.1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똑같이 9.3으로 하겠습니다. 9.3이요? 어머, 정답이 있어요. 어머. 네. 네. 몰아주기 하나요? 커피 몰아주기? 9.3이겠죠, 그럼. 너무 눈치가 빠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뭔가 짠 듯이 시즌 1과 마찬가지로 9.3의 평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은 말씀해주신 대로 네. 시즌 2가 나오면 아무래도 인기가 조금 식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 금기를 깨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시즌 2에서는 한국 사람들에게 조금 생소한 얼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진짜 그 시대의 모습을 조금 더 잘 보이는 네. 그런 게 보이고 일단 배우 이력을 조금 보니까 이 독특했던 부분이 나오는데 극중 해문왕 역을 맡으셨던 부대룡 배우님 고향이 간수성 텐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간수성 텐수이는 진나라의 역사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 드라마 캐스팅 과정에서부터 배우 고향까지 다 그 감안을 했었다는 건가요? 그렇게 디테일하다고요? 아마 제작진들이 그걸 노린 게 아닐까요? 네. 근데 이 시즌 2는 드라마 주제 자체가 굉장히 흥미가 있는 원래 그런 주제예요. 네. 대진제국지 종횡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 종횡이라는 게 춘추전국 시대에 유행했었던 제자백가 중에 하나인 종횡가라는 네. 그러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이름일 거예요. 혹시 종횡가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가요? 잘은 모르는데 제가 조금 공부하고 왔습니다. 전국시대 종횡으로 합쳐야 한다는 합종책과 명횡책, 소진과 장이 이야기는 중국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소진과 장이 아시면 정말 많이 아시는 거예요. 네. 합종 연행할 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인물이 소진과 장인데요. 네. 이 소진하고 장인은 귀곡자라는 스승 밑에서 함께 공부를 한 사이예요. 그리고 동문수학을 한 사이인데 그런데 소진이 나이가 많다, 장이가 나이가 많다를 가지고 좀 논란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스토리상으로는 소진이 나이가 많은 거가 맞는데 그런데 뒤에 와서는, 최근에 와서는 장이가 나이가 더 많았다. 또는 심지어 장이가 50년이나 앞선 인물이었다. 이런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50년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일단 스토리상 소진이 먼저 관직에 데뷔했으니까 네.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소진이라는 인물이 귀곡자 아래에서 공부는 많이 했는데 관직을 얻질 못합니다. 먼저 주나라에 갔다가 관직을 얻지 못하고 뭐 진나라, 조나라 돌아다니면서 계속 관직을 얻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좀 그 무시도 당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연나라에 가서 등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나라에서 관직을 얻게 됐는데 연나라 군주에게 소진이 합종책을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당시 중국 상황이 진나라가 너무 강성해졌거든요. 상황이 큰 나라로, 강한 나라로 키워놓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중국 상황은 강해진 진나라와 나머지 여섯 나라가 대립하는 그런 형세였어요. 그래서 진나라에 맞서기 위해 나머지 여섯 나라가 뭉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소진이 연나라 군주에게 한 것이고요. 연나라에서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소진에게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소진이 이후 그 아래 여섯 나라들을 쭉 묶어버립니다. 조, 한, 위, 제, 초 이 나라를 쭉 묶어서 위에 있는 연나라부터 남쪽에 있는 초나라까지 쭉 세로로 합종의 연맹을 만들어 놓게 된 것이죠. 이게 합종책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계속 이야기가 나온 동문서학을 한 장이 어디 갔어요, 장이? 장이는 계속 비루하게 있었습니다. 소진 성공하는 거 보면서 비루하게 있었는데 그런데 소진 입장에서는 합종을 완성하기 전까지 진나라가 가만히 있어줘야 돼요. 그쵸. 여섯 개의 나라가 뭉칠 때 중간에 진나라가 쳐들어와 버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때 떠오른 인물이 장이였습니다. 소진이 그래서 장이를 부르는데 당시는 소진이 조나라까지 연맹을 맺은 상황이었어요. 연나라에서 조나라까지 설득을 하고 난 상황에서 장이를 불렀는데 장이를 불러다 놓고 무시해버립니다. 장이를 화나게 만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장이가 삐져서 진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진나라로 들어간 장인은 누군가의 도움을 자꾸 받아요.
누군가 와서 자금을 대주고 진나라에서 중용되게끔 지원을 해줍니다. 나중에 밝혀지는데 이 지원해준 인물은 소진이 시켜서 장희를 지원해준 것이었어요. 그래서 장희가 진나라에서 좋은 관직에 자리 잡게끔 만들어준 것이죠. 장희는 소진이 원했던 대로 합종책이 완성될 때까지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15년 정도 조용히 지나갔는데 네. 그 후 장희가 본격 활동을 개시합니다. 진나라가 조한위 제나라 즉 이렇게 설득하면서 가로로 세력을 합쳐버립니다. 즉 세로의 합종책이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네, 6개국의 연합으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진나라가 네, 재상 장희로 인해서 어찌됐건 간에 다 회복을 하고 연행책으로 무사히 위기를 빠져나갔습니다. 네. 자, 시즌3에서는 지금 이 얘기를 다뤘다고 들었어요. 해문왕이 죽고 진 27대 무왕이 즉위를 했는데 무왕이 좀 황당하게 죽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8대 왕이 소양왕인데 이 소양왕이 진나라를 또 한번 크게 발전시키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시즌 3는 소양왕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진행됩니다. 大秦大初, 傲之华夏, 先人之愿, 嬴稷无一日敢忘。本相之策，只四个字：愿交进宫。那里就是我秦人祖祖辈辈立德道之疆土。 我大秦要的是为天下之主，我大秦要灭了六国。 중간에 갑자기 영상이 커졌어요. 방송 사고인 줄 알았네요. 그죠. 자세히 본 분들은 아마 영상이 이렇게 좀만 했다가 뿅 하고 커진 네. 걸 보셨을 건데요. 혹시 시즌 1부터 저희가 지금 시즌 2를 거쳐서 시즌 3까지 쭉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는데 조금이라도 미묘한 차이 느끼셨나요? 드라마로 봤을 때 시즌 2의 마지막 화가 시즌 3의 1, 2화로 방영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즌 2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시즌 3에 나왔다? 그것 말고는 다른 점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여러분께서 혹시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2007년에 크랭크인의 시작으로 2009년에 시즌 1이 방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무려 한 12년 전 얘기인데요. 네. 그때 처음 찍었을 때 SD 화질로 굉장히 낮은 화질, 지금은 상상도 안 되는 네, SD 화질로 시작을 해서 지금 시즌 3 같은 경우는 풀 HD로 촬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 풀 HD로 화질 개선한 게 어쩌면 제작진의 또 노림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하게 돼요. 왜냐하면 네. 소양왕이 약 50년 정도 왕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거의 매년 전쟁을 엄청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 씬을 보여주기 위해 그게 좀 화질을 키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 소양왕이 진나라 영토를 거의 두 배 정도 늘려요. 그런데 처음부터 소양왕이 이렇게 강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뭔지 좀 재밌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뭐죠? 네, 어떻게 즉위를 하죠? 네, 이 소양왕이 진시황의 증조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소양왕은 원래 해문왕 서자였기 때문에 이름은 영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왕위 계승할 수 있는 서열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적장자 형이 심지어 있었거든요. 그 형이 왕이 됐어요. 그 형이 이제 무왕입니다. 그런데 이 무왕이 주나라 가서 괜히 힘자랑을 한다고 청동솥을 들다가 정강이 뼈가 부러졌어요. 어머.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 길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런인데요. 나머지 형제들이 왕위쟁탈을 벌이겠죠. 그런데 당시 이 소양왕은 영직은 그 유리한 위치는 절대 아니었어요. 왕위 계승에 유리한 위치는 아니었으나 이런저런 도움을 받아서 결국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소양왕이 진나라의 영토도 넓히면서 이후 진시황이 전국시대를 통일하는데 큰 기반을 마련하게 돼요. 네,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뭐 소양왕도 소양왕이지만 이 선태후라는 인물에 네. 조금 눈이 가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뭐 40년 가까이 섭정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소양왕의 업적이 네. 어찌 보면 좀 선태후에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예.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자, 그리고 뭐 일국의 왕에게 막 회초리
들고 이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 선태우 역을 맡으신 배우분 이름이 닝징인데요. 찾아보니까 한국의 정우성 씨가 출연했던 영화 상해탄의 주연을 맡으셨더라고요.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그때는 훨씬 멋있으신 것 같아요.